스마트폰을 선택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는 스마트폰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독특한 색깔과 디자인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국내에 출시한 애플의 아이폰 6S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은 이번에 새로 선보인 로즈골드 색상입니다. 남녀 불문하고 큰 관심을 보이며 초기 물량이 조기 매진됐을 정도입니다. 아이폰 6S 로즈골드 색상 같은 경우는 거의 판매 아이폰 6S 판매 비중 중에 50% 이상 정도를 차지하고요. 물건이 들어온 대로 바로 나가기 때문에 아직도 인기가 많은 색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홍색이 뜻밖의 인기를 끌자 맞수 삼성도 비슷한 색상을 내놨습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소량 판매하다가 예상 밖의 인기에 최근 일반 매장으로 판매망을 넓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예전부터 다양한 색상의 스마트폰을 출시해왔는데요. 최근에는 남성분들도 과감하게 핑크 계열을 찾는 수요가 있어서 이번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LG 역시 지난달 내놓은 전략 스마트폰 V10의 일부 모델 옆면 테두리에 20K 진짜 금을 입혀 디자인의 차별화를 뒀습니다. 아이폰 6S와 6S 플러스 국내 출시 이후 애플은 점유율을 크게 높이며 삼성의 독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성능 중심으로 경쟁을 벌이던 스마트폰들이 이제는 소비자들 마음을 훔치기 위해 색깔로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